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아, 이번에 해볼 거고, 제로? 레헬른 탑3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요걸 써주십니다. 아, 지금 잘못 들어갔는데. 아,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요것만 해주면은 됩니다. 아, 버닝이 7단계 인접. 어,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사냥이 참 간단하지요. 네네. 이렇게 하면 되고. 어, 이 정도? 어, 대강 요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군요. 다음 사냥터는 여기가 여기고, 다음은 본색 2 사냥 방법은, 자, 아이고 여기 깔아주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깔아주면 끝납니다. 아, 간단하죠. 여기도 사냥 방법이 굉장히. 아, 사냥터는 뭐 버닝이라든지 자기 손에 맞는 데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 여죠? 다 잡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넥스트. 마지막 맵. 저는 여기서 했었는데 바로 닥티 3이지. 채택된 이유. 버닝도 높고요. 아, 이기 방법은 요렇게. 이렇게 하면은 한쪽이 안 맞거든요. 한쪽이 안 맞아요. 어디가 안 맞나.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의 와다가담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5차 스킬을 좀 활용해 주시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런 느낌. 그죠? 버닝이라든지 뭐 자기 손에 맞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채택된 이유는 버닝도 높고요. 아, 요런 느낌. 아, 괜찮네요. 그죠? 어. 한 3억대 정도까지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네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